대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 분석입니다. 20대의 투표율은 21%, 30대는 23%, 40대는 23%, 50대 이상 장년층의 투표율은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33%가 나왔습니다. 5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20, 40대의 투표율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는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권을 정치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기권하신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먼저 4위입니다. 나들이 등 개인 일정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였고요. 3위는 생계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20%였습니다. 2위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25%였고요. 1위는 역시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50분 MBC가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볼거리로 선거도 재미있다는 걸 보여줄 텐데요. 왕정명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는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방송사로는 처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선거송 랄랄라 선택 2010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거시대 유리입니다. 네, 2010년 오늘 제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동성을 강조한 개표방송 세트에선 매직존, 매직월, 매직터치로 구성된 매직삼각편대가 유기적으로 연동돼 첨단 기술력을 마음껏 펼쳐보이게 됩니다. 82인치 매직터치에 떠있는 이 화면은 왼편에 있는 메인화면 매직월로 간단하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정밀한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은 개표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늘에서 현수막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론 바닥에서 솟아올 다음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라는 그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친노 인사들의 성적표를 확인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노총을 주도하는 3인방의 성적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시민 후보입니다. 현재 경기지사에서 47%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왼팔이죠. 안정 후보입니다. 충남지사의 안정 후보는 42.4%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밑에 노무현 김두관 후보입니다. 경남지사 후보 김두관 후보는 51.1%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 보실까요? 네, 서울의 한명숙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친구 노무현을 따라서 지역구로 파파를 외치면서 부정에 출마한 김정규 후보는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광재 후보 오른팔이죠. 역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충남지사의 안정 후보, 경남지사의 김두관 후보 현재 4명의 친노 인사들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서울 다른 서울이라는 이 서울파 그림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25개 구 가운데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입니다. 각 구별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제가 서울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입니다. 현재 25개 구 가운데에서 6개 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민주당 한명숙 후보입니다. 현재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25개 구 가운데에서 오세훈 후보가 6개,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15개 구에서 1위를, 18개 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일화의 힘이라는 그림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광역단체 가운데에서 10곳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들의 성적표를 확인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인천 볼까요? 민주당 송영길 후보 1위입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 지역별 1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9시 때에는 오세훈 후보가 1위였었죠. 교육감에는 진보 성향,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성향 박노현 후보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5명을 뽑는 구청장에서는 민주당이 18곳에서 이 시각 현재 1위, 한나라당은 단 한 곳에서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25개 구청을 모두 휩쓸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남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허남식,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가 출마한 곳인데요. 이 시각 현재 1위는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입니다. 교육감 1위는요. 이혜경, 공수성향 후보로 분류되고 사교육 근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입니다. 기초단체장도 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유시민 후보와 김진표 후보가 악수를 하는 이사진을 한번 코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연대와 분열입니다.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0곳에서 야권 단일화 후보가 나올 정도로 야권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던 선거였습니다. 반면에 교육감 선거에서는 일부 후보가 경선에 불복하고 독자적으로 출마하면서 후보들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연대는 승리로 이어지고 분열은 패배했을까요? 관련 동영상은 역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는 매직 코치에서 매직 월로 던져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선의 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아시겠지만 지방선거를 통한 자치단체장은 3선이면 만기체제입니다. 그렇죠. 네, 뭐는 할 수가 없죠. 네. 3선 도전자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성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3선 도전에 나선 광역단체장은 모두 4명입니다. 먼저 부산 보겠습니다. 네. 네, 한나라당의 허남식 후보죠. 2004년과 2006년 열린대당의 의거동 후보를 상대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네, 역시. 역시 3선 도전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선으로 가볼까요? 네,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역대 지방선거와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4번의 지방선거에서는요, 1995년과 98년에서는 3개 정당이 비교적 고르게 승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3번째 지방선거와 2006년 4번째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승리 지역이 확연하게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선거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4년차로서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했던 선거였는데요. 당시 열린우리당 여당은 별나붙고 단 한 곳에서 승리하면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았고, 한나라당은 12곳 수도권과 충청, 강원, 연맹을 석권하면서 압승을 거둔 선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표 결과를 중심으로 전체 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8곳, 한나라당이 5곳, 자유선진당이 1곳, 무소속이 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판세를 보면요, 역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선거라는 것을 전체 판세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직 컷입니다.